넵넵넵 가시지요 이영상 그때 프랑스 식당이잖아 예 맞아요 말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우리 시보님께서 또 이런 걸 찍어두세요 말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우리 시보님께서 또 이런 걸 찍어두세요 똑똑해서 좋겠어요 근데 소리가 왜 안 나오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소리가 녹음이 안 됐나 보네. 뭐 들은 거 없어요? 천변이야말로 들은 거 없어? 열심히 듣는 거 같더니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또 방법이 있으니까. 무슨 방법? 커피 한 잔 부탁해요. 어떻게 됐어? 고마워. 내 걔 잘 봤더니 요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 굿모닝 좋았어요. 뭐 하세요? 그래서요. 칠치치 못하긴. 그만해도 되겠네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 뭡니까 이게? 뭐 내가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무슨 일로?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왜 절 찾아오신 거죠? 퇴직금을 못 받았더라고. 퇴직금요? 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못 주겠다면요? 경찰에 말해야지. 뭘 말한다는 거죠? 내가 아는 거. 가시죠.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우리가 아는 또 다른 한 사람 여기 있잖아요. 왜? 돈을 안 주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경찰에 가서 바라겠다. 뭘 알고 있는데? 네가 어딨는지. 못 주겠다면요? 경찰에 말하라고 해. 그럼 넌. 말하지 못할 거야. 걱정하지 마. 도대체 왜 그랬어? 거의 다 끝났어. 곧 끝나. 실은 안 맡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두 민재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 네, 전 아니라고 믿습니다. 어제 응급 환자는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위급한 상황은 넘겼어요. 저희가 우연히 레스토랑에 갔다가 한재숙 씨와 함께 있더라고요. 우연히 김수현 씨를 봤습니다. 비싼 곳에서
비싼 곳에서 저녁을 드시네요. 저녁을 드시네요. 저녁을 드시네요. 좀 비싸더라고요. 좀 비싸더라고요.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저희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한지숙 씨를 만난 이유가 뭡니까? 근데 저희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한지숙 씨를 만난 이유가 뭡니까? 근데 저희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한지숙 씨를 만난 이유가 뭡니까? 어제는 별 이야기 없었어요. 어제는 별 이야기 없었어요. 어제는 별 이야기 없었어요. 그냥 퇴직금 때문이요. 그냥 퇴직금 때문이요. 그냥 퇴직금 때문이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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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조금 부족하셨는지 더 줄 수 있냐고 여쭤보셔서. 조금 부족하셨는지 더 줄 수 있냐고 여쭤보셔서. 조금 부족하셨는지 더 줄 수 있냐고 여쭤보셔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죠.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죠.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죠. 가족관계를 보니까 5년 전에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셨더라고요. 가족관계를 보니까 5년 전에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셨더라고요. 가족관계를 보니까 5년 전에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셨더라고요. 어머니의 재혼으로 민재가 제 동생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재혼으로 민재가 제 동생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재혼으로 민재가 제 동생이 됐습니다. 친동생도 아닌 김민재 씨의 말을 전부 믿으세요? 친동생도 아닌 김민재 씨의 말을 전부 믿으세요? 친동생도 아닌 김민재 씨의 말을 전부 믿으세요? 벌레도 못 죽이는 아이예요. 벌레도 못 죽이는 아이예요. 벌레도 못 죽이는 아이예요. 그게 김민재 씨의 진짜 모습일까요? 네. 그게 김민재 씨의 진짜 모습일까요? 네. 그게 김민재 씨의 진짜 모습일까요? 네. 네. 믿어요. 네. 믿어요. 네. 믿어요. 두 분이 많이 다퉜어요. 두 분이 많이 다퉜어요. 두 분이 많이 다퉜어요. 차라리 이혼하길 바랬어요. 차라리 이혼하길 바랬어요. 차라리 이혼하길 바랬어요. 그랬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겠죠. 그랬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겠죠. 그랬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건 저도 궁금하네요. 그건 저도 궁금하네요. 그건 저도 궁금하네요. 변호사님이 밝혀주세요. 변호사님이 밝혀주세요. 변호사님이 밝혀주세요. 아버지만 나타난다면. 아버지만 나타난다면. 아버지만 나타난다면.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뭐 하는 겁니까 진짜? 공격적인 질문만 계속하면 어떡합니까? 공격적인 질문만 계속하면 어떡합니까? 공격적인 질문만 계속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봐야죠.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봐야죠.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봐야죠. 아 근데 어디 안 좋아요? 왜 계속 기침하고 그래요? 아 근데 어디 안 좋아요? 왜 계속 기침하고 그래요? 아 근데 어디 안 좋아요? 왜 계속 기침하고 그래요? 걱정해 주는 겁니까? 걱정해 주는 겁니까? 걱정해 주는 겁니까? 다 마음 텐. 생각을 좀 하세요. 생각을 좀 하세요. 생각을 좀 하세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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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데요 그 목격자가? 누군데요 그 목격자가? 누군데요 그 목격자가? 뭔가 좀 의심스러운데? 뭔가 좀 의심스러운데? 뭔가 좀 의심스러운데? 여기로 갑시다. 여기로 갑시다. 여기로 갑시다. 그림 찾으러요. 그림 찾으러요. 그림 찾으러요. 무슨 그림이요? 무슨 그림이요? 무슨 그림이요? 설마, 설마, 설마. 우리가 뭘 쫓아야 하는지. 우리가 뭘 쫓아야 하는지. 우리가 뭘 쫓아야 하는지. 그런데 어떡하죠? 그런데 어떡하죠? 그런데 어떡하죠? 경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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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해요. 그림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해요. 그림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해요. 안 그런 게 더 이상하죠. 안 그런 게 더 이상하죠. 안 그런 게 더 이상하죠. 많이 놀라셨겠어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모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당해서. 모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당해서. 모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당해서.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반장님은 재능 있는 신인 작가를 찾아다니셨어요. 반장님은 재능 있는 신인 작가를 찾아다니셨어요. 반장님은 재능 있는 신인 작가를 찾아다니셨어요. 그러다 우연히 김하백님의 그림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다 우연히 김하백님의 그림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다 우연히 김하백님의 그림을 보게 된 거죠. 이 바닥에, 이 바닥에, 이 바닥에. 그림만 좋다고 비싼 값에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림만 좋다고 비싼 값에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림만 좋다고 비싼 값에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100만 원짜리가 될지 1억짜리가 될지 결정되죠. 100만 원짜리가 될지 1억짜리가 될지 결정되죠. 100만 원짜리가 될지 1억짜리가 될지 결정되죠. 그리고 곧 두 분은 결혼하셨어요.
양쪽 모두 윈윈이었죠. 그리고 곧 두 분은 결혼하셨어요. 양쪽 모두 윈윈이었죠. 그리고 곧 두 분은 결혼하셨어요. 양쪽 모두 윈윈이었죠.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